자, 카프카 맛보기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카프카에 대한 기초 개념은 이 영상을 보고 와주시고요. 그 다음에 카프카로 대단한 거할건 아니고, 네, 카프카 설치하고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보고, 자바 프로젝트에 한번 연동을 해서, 네, 그러니까 스프링부트 프로젝트 두 개에 띄워서 그두 개가 어떠한 일들을 주고받는, 네, 그런 예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요세 개는 꼭 봐주세요.